하늘의 별을 보라. 삼국유사 기편태종 우열왕 부근과 관련하여 밤하늘의 별을 보고 기륭화복을 점치던 은화가 있었다. 별을 향하여 소원을 빌고 희망을 나누었다. 이런 별 신앙은 그저 단순하게 민간 신앙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믿지 않다. 삼국유사 태종 우열왕이나 문무왕 시절 관련한 기록을 떠올려 본다. 때는 신라 제29대 무열왕 시대. 신라군이 백제의 나머지 군사들을 추격하기 위하여 오늘의 서울인 한산성에 진을 치고 있었다. 고구려와 말괄 군사들이 쳐들어와 신라군을 포위하여 한 달이 넘음에 출구가 보이지 않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전황을 듣게 된 무열왕이 그 대책 회의에서 논의하였다. 방법이 없었다. 태백악관 김유신 장군이 말하기를 신통한 주술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설악을 해 성부산에다 제단을 만들고 주술을 해보자는 것이다. 별신에게 빌어보자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주술로 별신에게 빌어보자. 마침내 큰 독채만한 불덩어리가 단에서부터 날아가듯이 북쪽을 향해 날아가더니 적의 포대는 물론이고 무기를 파괴해버리자 고구려와 말괄군은 놀라서 달아났고 신라군은 승리하여 돌아왔다는 이야기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러하여 이 산을 성부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지명이다. 일명 영장산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신령한 산이라는 말이다. 성부산을 일명 성손포산이라고도 합니다. 경주시의 내남쪽에서 흘러내리는 기린내 서편에 둥그스름하게 생긴 망산, 일명 망상선, 망성산 서쪽에 세목골에 뾰족한 봉우리가 성부산이다. 망산은 감을 때 비를 오게 해달라고 빌었던 기우제나 나라의 태평을 빌었던 제사인 교망을 모셨던 제단이 있던 산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도 경주 내남에 가면 망성리 마을이 성부산 서쪽 마을에는 칠성단을 모셨던 터가 있고 망성산에는 기우제를 지내는 터가 있다. 신라 제30대 문무왕 시절 삼국유사에 따르면 어느 날 문무왕은 그의 배다른 아우 차두껑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재상이 되어 백관들을 고루 다스리고 나라를 태평하게 하라고 하니 차두껑이 말하였다. 폐하께서 만일 소신을 재상으로 삼으려 하신다. 원하옵건대 소신이 남몰래 나라 안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괴롭고 편안한 것, 조세에 가볍고 무거운 것, 관원에 청렴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을 알아보고
나는 뒤에 그 자리를 맡을까? 차덕궁은 문무왕 범민의 배달은 아우로서 지혜가 남 달랐다. 섬기는 자가 다스린다고 민초들의 삶의 현장을 먼저 보고 나서 그리 나라의 일을 하겠다는 자. 차덕을 이대로 읽으면 수배가 된다. 그러니까 차덕의 덕은 차를 그 뜻으로 읽으라는 말은 천기의 표지글이다. 차덕궁은 먹물 옷을 입고 비파를 갖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아멘자 지금의 강릉인 하슬라주와 현 춘천인 우수주 그리고 오늘날의 원주인 북원경을 거쳐서 광주의 신림교 안길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된다. 안길은 차득공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눈치채고 비상한 대책을 찾기로 했다. 마침내 밤이 되자 안사람 세 사람을 불러서 말을 오늘 밤에 거사 손님을 모시는 사람은 내가 평생 함께 살 것이오. 두 아내는 차라리 함께 살지 못할 망정,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잠을 잔단 말이오. 그 가운데 아내 한 사람이 그대가 평생 나와 함께 살겠다면 명령을 받들렸습니다. 이튿날 일찍 떠나면서 거사가 말했다. 나는 서울 사람이야. 내 집은 황룡사와 황송사 두절 사이에 있고, 내 이름은 단오, 속원의 단오를 술이라고 한다. 주인이 만일 서울에 오거든 내 집을 찾아주면 고맙겠소. 그뒤 거두공은 서울로 돌아와서 재상이 됐다. 나라법에 해마다 각 고을의 관원 한 사람을 서울에 있는 여러 관청에 올려보내서 머물게 했으니 안길도 그때 왔던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저런 일들을 임금께 아뢰고 성부선 아래에 있는 땅을 무진주 상수리에 소목전 때리간토로 삼아 백성들의 나무 벌채를 금하여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니 안팎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했다. 산 아래 밭 30무가 있는데 씨 새가마니를 뿌리는 밭이다. 이 밭에 풍년이 들면 무진주가 모두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면 무진주도 또한 흉년이 들고, 상수리는 신라시대 지방의 관원이 설악에 가서 살면서 당의 지방 행정에 자문을 하는 일종의 볼모와도 같은 성격의 표식을 합니다. 중앙정부의 지방 관원에 대한 통제의 한 수단으로 쓰입니다. 비가 안올 때나 나라의 태평을 빌기 위하여 재단을 마련하고 빌면서 국민 통합을 하면서도 백성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불어넣었던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과제를 함께 열어갈 절실함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면 하늘에 별을 보라. 내밀한 오늘을 희망을 말해보자. 건강하세요.